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 K입니다. 자, 오늘 9월 29일 토요일인데요. 새벽 6시 반입니다. 벌써부터 깼는데요. 자, 구독자가 1600명 돌파했습니다. 1601명입니다. 상당히 많은 생각이 들고요. 오늘 1600명 돌파 기념으로 전차 자축 방송하겠습니다. 지금 생방송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 또 알람 뜨게 되어 있는 분들 잠에서 깨실까봐 녹화 방송만 뜰 거고요. 구독자 중에 우리 채팅방 팀원 있습니다. 본인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벌거벗는 듯한 느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돈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손실나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를 저에게 이야기할 때는 상당히 부끄러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포트폴리오 점검을 부탁하셨어요. 새벽을 밝힙니다. 얼마나 가슴이 많이 쓰릴까 생각을 좀 했습니다. 제법 손실 금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눈물도 좀 났어요, 사실은. 여러가지 감정이 교차하니까요. 계속 길게 이야기하면 또 감정이 흔들리니까 일단 진행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구독자 1600명이 되도록 많이 성원해 주시고 방송 지속적으로 같이 하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좀더 노력하는 닥터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생 목록 들어가시면 간단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의 주식시황, 그리고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센터, 그 다음 셀트리온 삼행제, 주식 기초 강의, 주식 시장 초보 탈출 팁, 주식 시장 초보 탈출기, 그 다음에 닥터케이는 가수 출신입니다. 라이브 했던 노래 올려놨으니까요. 그리고 종목 분석 방송은 여기 있습니다. 이 주식이 궁금하다. 그래서 주식 기초 강의를 먼저 보시게 되면 이거 수도하고요. 광고 넣으면 안되니까 여기서 1편부터 지금 153편까지인가 있습니다. 154편까지 있네요. 자, 최근에는 이제 기초 단계를 좀 넘어선 거죠. 150회 인근부터는 이제 시간이 분봉 매매했던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간이 많이 긴데요. 그 이전에는 10분 간격으로 10분 정도의 시간으로 주식 용어에 대한 부분들 차근차근하게 알아나가는데 무리 없도록 주식의 용어 사정을 동영상으로 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1편부터 쭉 보셔도 되고요. 여기 플레이 자동으로 플레이 되게 해놓으면 쭉 넘어가요. 드라마 보듯이 쭉 보다가 시간 10분 하는 이유도 있거든요. 보다가 다른 일 때문에 잠깐 끊고 다시 보려면 힘드니까 3회까지만 봐야지, 4회까지만 봐야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 중간에 끊겨버리면 힘든데 3회 4회 이렇게 딱 끊어가지고 나중에 보면 메모만 잘 해놓으면 보기도 좋다. 그리고 스텝 바이 스텝 필요한 부분들 순차적으로 제가 방송해 놨으니까요. 천천히 시간 좀 내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피보나치 이야기라던데 그런 궁금함이 안에 들어와서 찾아서 들어가서 봐도 됩니다. 28회에 있네 보시면 되고, 볼린저 밴드 뭐지? 27회를 찾아서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한번 먼저 챙겼으면 좋겠다 싶은 게 닥터K가 여러분들께 제시하고 있는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1부터 10까지 강의입니다. 이거를 먼저 한번 훑고 지나가면 간단한 팁부터 먼저 큰 개요거든요. 매수 매도에 대한 팁, 그리고 필살기 총정리를 제가 해놓은 거 여기까지만 먼저 한번 보고 하셔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신 분들은 밑에 댓글 남겨주십시오. 닥터K와 함께 할 수 있는 또 무료 채팅방에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라 해서 여러분들 퀄리티가 낮거나 아니면 유로로 전환시키기 위한 그런 사전 포석 아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닥터K는 그렇게 얄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상당히 보고 제가 좀 충격이 있긴 있습니다. 뭐냐면, 종목이, 14종목이 있습니다. 닥터K와 함께 하면서, 매수한 종목이 4종목이 있고요. 4종목 중에 현재, 주가로 봤을 때는 거의 다 플러스인 것 같은데요. 그거 나중에 한번 챙겨보고요. 나머지 10종목 전부 마이너스입니다. 그 10종목 중에는 30%짜리도 마이너스 30%짜리도 한 3종목 있고요. 마이너스 10%에서 20% 사이가 또 한 3, 4종목 있고 나머지 또 8, 9%짜리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포트폴리오 너무 많다. 적어도 포트폴리오 4개, 5개 안쪽으로 압축시켜야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 본인이 참고로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생각하시고 지저분한 것들, 손실포 큰 것들은 반등해봐야 몇 퍼센트 안 올라가거든요. 본인이 이야기한 거 있어요. 내가 팔고 나니까 8%나 올라가더라. 자, 안 팔아서 10% 더 빠지는 것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거 생각하면서 못 팔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시겠습니까? 아침이니까 크게 이야기 안 합니다. 자, 먼저 셀트리온 제약부터 하도록 하죠. 셀트리온 제약을 88,440원 마이너스, 현재 그때 시점을 9%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요, 여기 88,440원. 자, 그냥 첫눈에 봐도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 문제? 여기가 깨지면 안 된다고 닥터K가 노래를 불렀는데 아마 지금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한 달 안 됐을 것 같아요. 저하고 만난지. 그럼 여기 인거니까 벌써 깨져서 이제 저하고 만난 것 같은데 이 화면을 좀 크게 놓고 할게요. 어차피 딴 건 별로 필요 없으니까 이렇게. 그렇다면 여기가 깨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안 되는데 88,400원 대략 어딘지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가 깨지면서 위협을 받았고 다시 넥라인이 깨진 거잖아요, 그죠? 반등하면 못 넘어간다가 기본이거든요. 그럼 훅 빠져버렸습니다. 다행히 반등하긴 했으나 이런 거 다 두들 맞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자, 셀트리온 제약은 방송에서 맨날 언급하니까 잘 들어보셨겠지만 자, 여기 반등을 강하게 해서는 좋았습니다만 여기 인근에서 힘없이 처지고 있어요. 저항권에서 84,000원대를 강하게 뛰어넘어야 되는데 못 뛰어넘고 있습니다. 좀처럼, 그죠? 그리고 20일 안 깨고 위로 강하게 반드시도 나와야 되는데 여기 인근처럼 이렇게 강하게 나와야 되는데 비실비실 걸리고 있어요. 그래서 별로 안 좋다. 자, 전략을 드릴 테니까 주저주저 하지 마십시오. 여기를 깨면 던지십시오. 77,000원 메모 잘 하세요. 77,000원 깨지면 던지고 여기 올라오면 넘어가기 힘들 겁니다. 84,000원 인근 그럼 끊어버리십시오. 어떻게? 쳐져도 던지고 여기 위에 올라와도 밀리면 던지십시오. 강하게 돌파하면 들어가십시오. 팔고 난 다음에 가면 어떻게 해?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팔고 난 다음에 다른 종목 들어가 수익 내면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입니다. 정리됐죠? 그 다음 삼성제약. 삼성제약은 현재 18% 마이너스고 4,196원. 자, 언제 샀는지가 지금 없으니까 문제인데 뭐 여기서 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다 차치하고 맨 마지막 거 가지고 이야기할게요. 여기까지는 버틸 수 있었겠으나 여기 깨지면 던져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어느 부위든 여기까지는 버틸 수 있었다 칩시다. 그래도 손실이 좀 있는데 큰데 벌써 1000원 가까이 빠지, 아니 600원 가까이 빠지지 않습니까? 700원. 700원 같으면 20% 가까이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퍼센테이지지만 용서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샀다 해도 이 먹은 거 다 토해냈으니까 안 되는 거고 벌었었는데 뭐
안 팔았을 리는 잘 없지 않겠습니까? 그죠? 투자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시는데, 먹었으면 접사에 팔았을 수 있잖아요. 여기서 샀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가 깨지면 이 박스권 중심부에 가까운, 아, 여기가 깨지면 던져야 돼요. 여기까지 밀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마지막까지 여기까지 버텼다 칩시다. 여기가 깨지면 진짜 던져야 되는 거거든요. 너무, 아, 매도 시그널에 대한 거 너무 다 버티고 있었다. 다행히 반등 줘서 다행입니다. 다행이다 생각하시고, 여기를 강하게 돌파 시도 나오고 있으니 제약 바이오가, 아, 반등세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뭐 큰 반등이 없었다. 그럼 전략 드리죠. 3500원 여기 있죠. 여기를 지지할 가능성 좀 있습니다. 여기를 깨게 되면 밑으로 처질 가능성 높으니까 손절하고 놓으시고요. 여기를 지키면서 강하게 돌파 가능해요. 일단 여기 추세상으로는 241에 저항을 받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다 지지권을 돌려냈기 때문에 보이시죠? 이렇게 이런 트렌드로 갈 겁니다. 시간이 좀 걸려요. 3500원 안 깨면 적당히 홀딩하면서 왔다 갔다 좀 하다가 위로 만약에 세게 가면 여기까지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닌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3500 밑으로 깨지면 시간 지지부진하거든요. 그러면 적당히 끊고 놓으셔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또 물어보세요. 이거는 어차피 상방향으로 약간 틀고 있으니까 다시 물어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팔아라는 건 정리하세요. 그래야 다음이 진행이 됩니다. 너저분하게 마이너스 많이 돼 있는 거 들고 있으면 마음만 무겁고 안 돼요. 아시겠죠? 사실은 마이너스 돼 있는 거 다 던지려 하고 싶은데, 아니 예를 들어서 폭락 나오면 그거 다 두드려 맞아요 전부 다. 그쵸? 언제 열 몇 번 매도를 해야 되는데 14종목이지 않습니까? 언제 합니까? 언제 도대체 그거 다 하는데, 매도 다 하는데 만 해도 10분 걸리겠습니다. 암만 안 돼도 10분 안에 박살나면 주식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지 아실 겁니다. 포트폴리오 축소가 아주 시급합니다. 그 다음에 저하고 같이 하는 포트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맨날 방송했으니까 LS전전 삼성, 자 한번 그래도 지퍼는 가죠. 맨날 보긴 하는데 지퍼는 가겠습니다. 자 LS전전 갖고 있어요. LS전전 75,850원. 자 여기서 샀어요. 약간 밀렸어요. 자 여기 안 깨면 문제 없습니다. 반등 넣으면, 강하게 반등만 넣으면 흔물이 없다. 외국인 매수세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건 홀딩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거는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 예전에 갖고 있었던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46,800원이면 여기 인근에서 좀 끊어주는 게 좋은데, 그죠? 오늘 좀 크게 밀렸죠. 이건 중장기로 들어가도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나머지 걸 조져버리고 이상한 거 30%짜리 이런 거 다 던져버리고 차라리 삼성전자에 사세요. 삼성전자에 약간 밀려도 사고 여기 인근에서 사고 하면 나중에 삼성전자는 큰 문제 없어요. 여기만 잘 지지하면 별로 문제 없어요. 길게는 44,000원도 큰 무리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삼성전자의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44,000대 옛날 가격으로 하면 220만대 여기가 하면 지지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거의 보합되니까 일단 홀딩입니다. 이거는 삼성전자 딴 거 팔아서 큰 자금을 운영을 잘 하려면 아직까지 자금 큰 거 제가 자금이 큰 걸로 알고 있어요. 현대차, 삼성전자 이런데 적어도 5분의 1 이상은, 그러니까 20% 정도는 박아 놓는다 생각하십시오. 10% 이상 아니면 15% 정도는 박아 놓으세요. 그래야 본인이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큰 자금 굴릴 정도 실력이 안 된다고 제가 생각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현대차는 129,480원이니까 딱 지금 가격이네요. 홀딩 올라가면 돼요.
그러니까 현대차 삼성전자의 비중을 늘리십시오. 이상한 거 팔아가지고요. 현대건설. 현대건설 66,580원. 뿌렸습니다. 여기 위에 7만까지 노려볼 겁니다. 그래도 닥터케어하고 하는 건 별로 문제가 크게 없지 않습니까? 그죠? 별로 문제 없어요. 죄송합니다. 아침이라서 목소리가 많이 잠겼습니다. CJ, CGV, 아, 29%씩 막 마이너스에요. 왜 이래 마이너스 많이 되는데 가만 들고 있죠? 옆에서 혼 좀 내고 싶은데요. 혼나야 돼요. 혼내줄 사람 있습니까? 없죠? 혼내줄 사람 있는 게 고마운 자세요. CJ, CGV 73,800원. 와. 아니, 참 미치겠습니다. 아니, 여기 깨지면 던져야 되거든요. 안 던지면 어떻게 된다? 딩딩딩딩딩. 무조건 빠져요. 무조건 거의. 그게 기본이에요.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이평선, 중요 이평선들. 특히 60일 깨지면 거의 끝장이에요. 끝장. 여기 사서 깨지는데 그대로 들고 있었다? No. 진짜 No. 박살나는 거 아닙니까? 반등 시 무조건 매도. 무조건 매도. 못 갑니다, 이거는. 진짜예요. 쳐져도 매도, 약간 올라와도 매도.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이게 여기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훨씬 빠릅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반복. 이게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걸리는 시간보다 올라오지 못할지도 몰라요. 여기서 비리비리하다 밑에 더 쳐질지도 몰라요. 코스닥 별로 안 좋아요, 지금. 딴 게 안 좋은 게 아니라 코스닥이 고점에서 밀리는 상황이 있다고요. 코스닥이 그렇게 날아가는데 이건 반대로 꼬꾸라졌어. 그렇게 날아갔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최근에 말입니다. 반등 제법 했지 않습니까? 보여드릴까요? 반등 제법 했잖아요, 바닥에서.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반대로 가고 있어요. No! 무조건 던지세요. 뭐라고? 무조건 던지라고. 올라가봤자야. 올라가봤자 못 올라가요. 강조합니다. 여기서 이까지 올라갔는데 걸린 시간보다 이게 여기서 올라가는데 걸린 시간이 훨씬 짧고 이게 이까지 올라갈 가능성 앤드 시간 훨씬 빠르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실천으로 옮기십시오. 무조건 던져. 셀지하고 삼성지하고 무조건 던져까지는 아니었습니다. 그 라인 오면 던져. 그리고 대한유판 대한유파문 13.2% 손실이네. 15,600원대. 아, 전부 다 이렇게 처지는데 다 들고 있어. 본인이 이제는 공부를 좀 하고 계시니까 뭐가 문제인지 아시겠죠? 그 문제를 알면 던져야지, 지금이라도. 왜 가만 들고 있어요? 반등할까봐?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반등하는 속도보다 닥터K가 말씀드렸던 우량주가 반등하는 속도 앤드 폭이 훨씬 높다고요. 이런 거 다 던지고 SK이노베이션 만약에 들고 있었거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들고 있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이 갔는지. 짧은 시간에 다 날랐어요, 전부 다. SK이노베이션 며칠 만에 10% 갔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의 20% 갔습니다. 본전 인근에 각오도 남아요. 자, 여기가 깨지면 안 돼요. 넥라인 깨지면, 이렇게 넥라인 깨지면 무조건 밑으로 처지는 게 무조건이라면 뺄게요. 무조건이라는 건 없으니까. 넥라인이 깨지는 60일이 깨지면 상승 추세 깨지면 밑으로 처진다니까요. 반등심 매도, 무조건 매도. 이것도 밑으로 처지면 무조건 매도. 내일이라도 여기 밑에 깨지죠. 내일이라도 여기 깨진다. 무조건 매도. 반등해도 매도. 이거 가봤자야, 가봤자. 매도. 아시겠죠?
이거 코스닥이기 때문에 휘청한 밑을 더 쳐져요. 무조건 던져야 돼요. 그 다음에 와또 30%짜리 있어. 마이너스. 아, EMW. 뭡니까? 거래 정지죠, 이거. 아, 무조건 풀림, 무조건 매도. 볼것 없어요. 거래 정지인데 뭐볼게뭐 있습니까? 4,000원에 샀어, 4,000원에. 아, 이거 깨지면 어떻게 된다? 안 돼요. 밑도 더 쳐져요. 무조건 쳐져요. 거의. 올라와 봤자예요. 올라와 봤자. 던지세요, 이것도. 아, 갑자기 화가 너무 날란다. 아, 왜 이렇게 가마털고 있어요, 진짜. 이것도 16% 마이너스 11,910원. 아, 이것도 전부 다 꺾이는 자리, 꺾이는 자리 처음 다 내비뒀어요. 이거는 그나마 터날라고 하는데 이게 완전 잡주 중에 잡주네요. 그죠? 한번 설명해드린 것 같네. 여기 못 넘어갈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밑으로 처지면 매도. 아시겠죠? 넘어가기 힘들어 보여. 기관에 매수세 한도 없고 넘어가기 힘든데 만약에 넘어가면 좀더 홀딩. 윗골이 달거나 삐리삐리함 던져버리고 밑으로 처지면 무조건 매도. 들고 있지 마세요, 이런 거. 동아 ST. 바카스 만든 회사. 그죠? 지주사. 114,200원. 이런 것도 다 깨지는 거 전부 다 허용했어. 뭐가 문제인지 알겠죠, 지금? 안 돼요. 진짜 운 좋은 겁니다, 이렇게 올라온 것들. 자, 일단은 우상향으로 털어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에요, 이거는. 그나마 다행이고, 여기 지지하면 별 문제 없어요, 일단 현재는. 그러면 20일 깨기 전까지 고. 아시겠죠? 약간 쳐져도 20일 깨기 전까지 고. 그럼 본전 근처까지 잘하면 갈수 있어. 잘하면. 요새 베트남에서 바카스 잘 팔린다면서요. 그 효과인지 매출이 좋다 그럽니다. 자, 비교적 양호한 모습으로 가고 있으니까 본전 임금감 적당히 끊으세요. 20일 깨기 전까지 홀딩입니다. 에이텍. 이것도 마이너스 32%. 11,000원에. 와. 본인이 이제 공부를 좀 하시고 계시니까 얼마나 지금, 얼마나 잘못된 매매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이런 거 깨지는데 무조건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 그냥 샀을 것 같으면, 아, 참, 어떤, 잡놈 새끼가 다, 유료방에서 소개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참, 주식 같은 거 하나도 없네요, 진짜. 유료방에서 돈 60만원씩 줬다 그랬잖아요. 주식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기. 시점이 그래, 시점이. 자, 여기에 깨지면 안 되는데 또 들어갔어. 깨지는 거야. 전부 박살이, 전부 박살. 무조건 매도. 무조건 매도. 이거 못 가요. 가봤자예요, 가봤자. 무조건 매도. 폴루스 바이오 팜. 이것도 이야기 해드렸고, 일단. 그래도 한번 봅시다. 아, 진짜 짜증난다. 16,000원. 여기잖아요. 그나마 가능성 있어요. 근데 이 횡선 부위가 60일하고
120일 있잖아요. 넘어가기 상당히 힘들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기 강하게 넘어가기 힘들다고. 아주 강한 저항선이라고. 이게 60일과 120일이 여기서 딱 누르고 있잖아요. 120일 밑에 있구나. 강하게 돌파하면 몰라도 여기 가면 밀릴 가능성은 없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못 가잖아요. 못 가죠. 여기 강한 저항대예요. 올라가면 적당히 끊으세요. 밑으로 쳐져도 이거 양봉 깨면 안 돼요. 어저께 던져야 되는데 4% 까졌어요. 4% 전일 이렇게 양봉까지 올라오니까 어떨까 싶어서 또 뭐 견딜 수는 있었겠습니다만 여기 밑에 쳐지면 좀 곤란한데. 자, 이왕 버텼으니까 14,000원 깨지면 무조건 던지고 올라가도 본인 매수가 인근이 16,000원 가면 던지는 게 좋아 보입니다. 강하게 못 넘어갈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남강토건. 이것도 22,800원. 이거는 60일 안 깨야 돼요. 60일 깨면 밑으로 쳐지니까 60일 안 깨면 홀딩. 반등 나와도 이것도 여기 위에 올라가기 힘들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여기 위에 23,700원을 목표치로 두고 반등 강하게 나와야 되는데. 자, 여기 밴드 안에 거래를 해야 돼요. 강하게 올라가면 여기 인근에서 팔고요. 밑으로 처지게 되면, 밑으로 더 빠지게 되면 던지세요. 여기를 지킬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만 반등 나오거나 하면 적당히 정리한 게 낫지 않을까. 근데 이거 뭐 일단 토건이니까 남북 경협에 의해서 뭐 한 번쯤 움직일 수 있으니까 조금만 버텨보세요. 이거는 아시겠죠? 이왕 버텼으니까. 그리고 여기 위로 꽝 세게 치고 가거나 하면 적당히 끊고 놓으세요. 자,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 아침에 되게 화가 났어요. 사실은 그것을 지켜만 보고 있는 님에게도 화가 났고요. 전문가인지 어쨌든 유료 방송을 60만원씩이나 받으면서 종목을 제시를 한 종목 중에 하나라도 종목 같이 보이는 종목이 하나도 없고요. 매수 시점이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전부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는 걸 제가 알거든요. 저는 무료입니다. 그러면 며칠 동안 안 가도 상관없고 며칠 걸려서 1-2% 먹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왜? 제가 돈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들 돈을 받기 때문에 한 달에 1-2% 가면 그 돈 낸 회원들이 만족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무리수를 자꾸 뜨게 된다고요. 안정적인 종목으로 가기보다는 바다닥거리는 걸로 자꾸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그러면 회원들도 안전하게 안 깨지면서 몇 프로 그냥 안정적으로 1-2%라도 늘어가는 그거를 바래야 되는데 돈을 냈기 때문에 1-2% 먹었다면 콧방귀 낍니다. 야, 이거 먹으려고 5-60만원 내야 돼? 그게 장난 아닌 건데 한 달에 2-3% 먹는 게 장난일 것 같습니까? 자, 1년만 딱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나와보십시오. 별로 없습니다. 손가락 꼽아요. 정말 욕심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런 욕심 때문에 서로 악순환의 연결고리가 연결되는 겁니다. 왜? 2-3% 먹고는 한 달에는 회원이 유지가 안 되고 나가버리거든요. 그럼 처음에는 그 사람들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나중에는 무리수 뜰 수밖에 없어요. 한 달에 10몇%는 먹여줘야 된다는 생각도 있고 하나가 아다리 돼가지고 막 상한가도 가야 된다고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악순환 되는 겁니다. 길게 못 가요. 그래가지고는. 제 주변에도 있어요. 근데 좀 다르지만 우량주 잘 추천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바다닥 끓이는 걸 좀 해줘야 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말로만 하냐? 노 삼성바이오로직스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먹었어요. 55만원 45만원 사서 얼마 걸리지도 않았어요. 한 달도 안 걸렸습니다. 20% 먹었어요. SK이노베이션 어저께 다 던졌어요. 여기서 샀습니다. 한 2주도 안 됐어요. 2주가 뭡니까? 신나게 먹었어요. 야, 10% 가까이 먹었어요. 이것도 대형 우량주로도 충분히 매수 포인트만 잘 잡으면
매수 포인트만 잘 잡으면 충분히 수익 난다. 그것뿐이냐? No. 현대차도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팔아먹었고요. 삼성전자도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팔아먹었습니다. 거짓말이 1도 없어.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먹었다고요. 그것도 한번 엎어치기. 여기서 3분의 2 끊어먹고 밀릴 때 다시 사서 다시 한 번 더 끊어먹기. 별걸 다 했어요. 자, 나머지도 문제없습니다. GS건설 어저께 사자마자 바로 2% 상승. 사자마자 바로 2% 상승. 그죠? LS안전 별 걱정 안 돼요. 올라가면 1% 정도 지금 빠진 것 같은데 문제없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로 4-5개 정도로 포트폴리오 편입했다가 다른 종목이 들어갔다 다시 편입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할 겁니다. 여기 위에 있는 종목 위주로 할 거예요. 시나리오도 미리 작성하시고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파이팅 하십시다. 오직 당신만을 위한 방송이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파이팅 합시다. 자, 다른 분들도 보시고 도움 된다 싶으시면 구독 누르시고 같이 무료 방송 한번 참여해 보십시오. 지금은 녹화 방송이라 했습니다. 아침 7시거든요. 아까 6시 반부터 방송했습니다. 다른 분들 깰까봐 제가 녹방 올렸고요. 닥터K 대한민국에서 무료 방송 최강이라고 저는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하루에 방송 4시간에서 6시간 합니다. 누가 그렇게 합니까? 방송 시간 안내도 잠깐 하죠. 아침 8시 40분부터 9시 40분까지 가장 중요한 시간 1시간 같이 하고요. 오후에 1시에 잠깐 챙기고요. 장마치고 오늘의 주식시험, 그리고 오후 9시에 온라인 주식 트레이닝 센터 종목 상담, 그리고 기법 선수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렬대예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주위에 좋아요, 주위에 SNS로 같이 무료 방송이니까 보자고 좀 날려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실시간 방송할 때 슈퍼챗 날릴 수 있습니다. 공식 후원 가능하거든요. 광고 좀 봐주시면 고맙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토요일 아침인데요. 자, 여러분들 연휴 동안에 가족들하고도 시간 많이 보냈다 그러면 공부도 한번 해보는 시간 가지시기를 강력히 권유드리겠습니다. 내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